칙칙칙칙 마법소녀 아이템 같아서 재밌구만. 하이랜디 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향기 메이커 리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만들기 장난감을 한번 리뷰해봤는데 향수를 만드는 장난감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왜 안 나오지 하고 있었거든요. 비주얼 깡패로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었던 시크릿 주주 시리즈에서 향기 메이커가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보기만 해도 당장이라도 변신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의 만들기 장난감이라서 제가 안 사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부터 가볼까요? 아니 얘가 진짜 장난 아니라고. 비주얼이 진짜 너무 예뻐.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돌려서 빼주고 짜란. 와우, 구성품은 생각보다 지금 살짝 단촐하거든요. 향기 메이커 본체 하나랑 엔젤 퍼퓸, 트윙클 퍼퓸, 블라워 퍼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트 참, 퍼플 참, 옐로우 참, 오렌지 참, 그리고 여기 본체에 달려있던 핑크 참, 이렇게 다섯 개의 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꽂아가지고 장식하는 용도인가봐요. 그리고 목걸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짜란. 와, 주주의 향수라고 합니다. 그 향수를 또 반지로 만들 수도 있나봐요. 그래서 반지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참을 이렇게 꽂는 거래요. 오, 예쁘잖아. 이건 뭔가 했는데 이렇게 보관하라고 그냥 이미지가 프린트 되어 있는 거였고, 이렇게 하니까 오, 안쪽 이렇게 비치네요. 예쁘다. 아니 너무 예쁘잖아. 진짜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섯 장의 향수 레시피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레시피를 또 여기 보관하는 게 있나 봐요. 이거 버튼 눌러볼게요. 짠! 레시피 수납 공간까지. 그러면 당장 제가 한번 만들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딱 오픈하니까 우와! 목걸이를 보관하는 곳까지 있대요. 편안해지는 느낌? 그리고 요거는 스펀지인데 이따가 향수 만들 때 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 액체를 막 섞어가지고 진짜 향수를 만드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뭔지 아시죠? 그 차량 방향제에 넣는 그런 향기 구슬, 그걸로 향수를 만드는 거라서 향수가 아니라 그래서 향기 메이커인가 봐요. 아, 역시 좀 향수를 장난감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았나?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얘가 또 음악이 나온대요 여러분. 운전지를 넣고 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온! 우! 아, 여기서 왕관 쪽을 눌러보래요. 오늘의 행운의 향기는 뭘까? 오늘은 핑크참에 어울리는 사랑의 향기야. 사랑의 향기가 오늘의 향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오늘의 향기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딱 레시피를 눌러줍니다. 향기 레시피 카드에서 제가 오늘의 향기인 이 사랑의 향기, 이 사랑의 향기 레시피로 만들어 볼게요. 핑크 참에 트윙클 퍼퓸을 넣으면은 사랑의 향기 완성이라고 합니다. 소풍, 여행, 데이트 가는 날 이 향기를 착용하고 가면 되고요. 사랑과 우정운이 상승하고 인기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레시피를 이렇게 딱 꽂아놓으래요. 제조를 시작합니다. 여기 위에 핑크 참, 얘를 똑 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딱 제조하는 곳이 있으면은 더 귀여웠을 텐데, 그죠? 여기 밑에다가 할까요? 여기 레시피 카드를 잠깐 빼놓고 밑에서 한번 제조를 해볼게요. 트윙클 참을 돌돌돌돌 열어서 자, 이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냄새는요, 화장실에서 자주 나는 그 상쾌한 레몬향 아시죠? 딱 그 향이에요. 화장실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설명만큼 여러분이 딱 아, 그 향이구나 이렇게 알만한 그게 아니었어. 근데 확실히 이게 알갱이를 가지고 노는 거다 보니까 막 모든 입으로 갖다 대는 아기들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아니긴 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다가 스폰지 있죠? 그냥 요거를 막아주는 용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줬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빠지진 않긴 하네요. 아, 근데 참이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제가 요렇게 둔 상태로 제가 한번 향기를 맡아볼게요. 이게 이쪽으로 맡으면 아직 향기가 잘 안 나는데 여기서 엄청 힘차게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 향기가 나긴 하는데 향기 알갱이가 여기 스펀지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껴가지고 완성된 이렇게 오! 아, 시크릿 주주 주제곡이 흘러나오네요. 아, 이게 이렇게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오, 오늘은 우정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멘트를 쳐줍니다. 여기서 근데 버튼 한 번 더 누르면은
오! 여러분 향수 뿌리는 느낌이에요. 봐봐요. 칙칙칙칙. 여러분께도 사랑의 향수 뿌려드리겠습니다. 향기가 막 진짜 향수처럼 막 와 하고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차량용 방향제도 그냥 냅두면 향기가 안 나는데 바람 같은데 나오는 데에다가 껴놔야지 바람에 따라서 향기가 나는 거 아시죠?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향기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 그리고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짜네요. 아 그래도 두 개 이상 이렇게 향수를 섞는 레시피가 있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다른 참도 껴봐야겠죠? 자, 오늘의 다른 향수를 점쳐보겠습니다. 봅시다. 행운의 향기. 민트참을 일단 가지고 오래요. 민트참에다가 엔젤 퍼퓸이랑 플라워 퍼퓸 두 개를 섞어서 만드는 향기라고 합니다. 이 행운의 향기는요, 여러분. 체육 수업이라던가 대회라던가 운동 경기 시험 발표가 있을 행운을 불러주라고 나오는 거고 자신감과 집중력을 올려주는 향기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엔젤 퍼퓸부터 무슨 향인지 한번 맡아볼게요. 오! 이거 향 좋다. 기본적으로 이게 방향제의 향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제 맡으신 그런 향이긴 한데 근데 왜 나는 약간 라벤더 향이 나지? 이게 라벤더일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맡아볼게요. 아 이게 이름이 플라워 퍼퓸인데요 여러분. 향기는 비누향이 나요. 그 비누향이 제가 쓰는 비누향이라 가지고 그게 꽃향기였나?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 핸드크림 비누향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반반 이거를 섞어볼게요. 분홍색 알갱이 반, 보라색 알갱이 반. 둘이 섞으면 향이 어떻게 날려나? 맡아보겠습니다. 오 향기 좋아. 핸드워시 향이에요. 아까 이 라벤더 향이랑 이 비누 향이랑 섞여가지고 굉장히 조화로운데요? 오 행운이 높아질 것 같은 향이야. 한번 민트참을 여기다가 뽑으면은 어떤 색깔이 나오나 볼게요. 노래 나오는데도 이렇게 향수가 나오네. 이거는 민트참이라서 파랑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디테일이 참 좋네요. 진짜 마법소녀 변신하는 놀이에도 재밌겠다. 그쵸? 참고로 여러분 이 참들은요 향수 본체 말고 반지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새끼손가락에도 힘들게 들어가 향기 반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냄새는요 아 여전히 잘 안 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 안쪽이 바깥쪽이었으면 냄새가 좀 잘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기를 진짜 맞추려면은 뒤쪽에 홀을 막 이렇게 박고서는 막아야 조금 나는 정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진짜 향기가 나는 것보다는 마법소녀처럼 이렇게 딱 참을 달아가지고 가지고 놀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역할극을 하면서 놀기에 더 적당한 것 같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까 전에 해놨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다시 맡아보니까 요쪽에서 또 냄새가 나네요. 오 그럼 다음 향수 만들어 볼게요. 어플참에 어울리는 추억의 향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약속날에 사용을 하래요. 잊었던 좋은 추억을 떠올려서 행복감이 가득해지는 향기라고 합니다. 오 그게 좋은 향기인데? 어플참도 깜찍하게 생겼어요. 플라워와 트윙클 비누향 조금 그리고 우리 트윙클 레몬향 조금. 이러면 무슨 향이 나느냐? 레몬 비누향이 납니다. 두 개 향이 그래도 섞이는 게 재미있긴 하네요. 미묘하게 달라요. 또 단독으로 있을 때랑 스펀지로 이렇게 잘 막아서 향수에다 꽂아주면 기분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향기야. 보라색 향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목걸이에다가 걸면은 이렇게 향기나는 목걸이도 만들 수 있다. 키트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바꿔먹겠습니다. 그러면 향기나는 목걸이 레몬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반지도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려나? 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바깥쪽으로도 향기가 좀 스며나오긴 하네요. 나머지 요 두 개 참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기는 슬프거나 아픈 날 친구를 위로하고 싶을 때 이게 라벤더 향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치유를 해주는 느낌인 거지. 옐로우 참을 사용해서 치유의 향기는 요 엔젤 퍼퓸만 가득 채워주면 된다고 합니다. 치유의 미소로 누구에게나 행복을 안겨줄 거야. 칙칙칙칙 마법소녀 아이템 같아서 재밌구만. 이 기세를 몰아서 마지막 요 오렌지까지 한번 해봐야겠죠?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거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향기라고 합니다. 그치, 사실 어렸을 때는 친구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좀 지는 것 같고 부끄럽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진짜 멋있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는 이제 트윙클 퍼퓸이랑 엔젤 퍼퓸을 섞는 거네요. 일단 라벤더 향이랑 레몬 향이거든요, 여러분. 짠. 맡아보기! 되게 레몬향이 간해서 첫향은 레몬향이고 끝향이 약간 좀 라벤더향이 나는 그런 요상한 느낌으로 됐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스폰지까지 이렇게 쇽쇽 끼워가지고. 가깝거나 짝사랑하는 친구에게 오늘은 먼저 말을 걸 수 있을 것만 같아. 오렌지 색상의 향수가 나온다. 자, 요렇게 다섯 가지의 향을 다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레시피에 나오는 향기가 아니더라도 향기 제조를 하는 듯한 그런 역할극을 하는 그런 재미도 있겠죠? 이걸 다 섞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다 섞어볼까요? 하나? 트윙클 퍼퓸 1/3 넣어주고 플라워 퍼퓸도 레몬, 라벤더, 비누향이 섞인 향. 근데 나름 이 세 개를 섞어도 되게 향기가 조화롭습니다. 섞었을 때도 좀 냄새가 좋게 알만한 향으로 선정을 하셨겠죠? 향수병 모양은 뭐가 제일 예쁜가요? 영상에서는 얘가 지금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얘가 좀 더 예쁘긴 합니다. 좀 더 방치해가지고 좀 냄새가 더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것까진 아니고 내 반지에서 향기 난다, 냄새 맡아봐라 했을 때, 맡았을 때 은은하게 향기가 나는 느낌. 마지막으로 이 목걸이 착시샷 보여드리고 끝내볼까요?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애기들 메고 다니면 귀엽겠어요. 디자인이 역시 시크릿 쥬쥬 시리즈답게 정말 귀엽게 나왔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딱 공간에 맞춰서 배치를 잘 해놓은 점도 뭔가 진짜 마법소녀 아이템 같고, 이거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엽잖아. 액체로 진짜 약간 향수 느낌으로 제조를 하는 거인 줄 알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했는데, 근데 이게 마법소녀 아이템처럼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진짜 향수 마법소녀 아이템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장난감으로서는 조금 아쉬운데, 마법소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신기한 장난감 발견하면은 리뷰하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